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있어. 6km, 100km,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단속 시작하는 유인입니다. 이렇게 쭉 코끼리처럼 코끼리 그 저기 머리랑 잡은 코끼리 모자를 그렇게 표현했잖아. 코끼리가 모자 쓰던 그 유입률이 그렇게 돼. 쭉 올라갔다가 쭉 오른쪽으로 500m, 100km 그 단속 시작하는 띄우다. 근데 그 중에 또 떡상하는 게 있어. 몇만 또 이렇게 뭐 몇백 회 했다가 어느 순간 또 몇만 이렇게 유튜브가 이렇게 꼴리는 대로 랜덤으로 올리는 거지. 호설 식당 100km 구간 단속 시작하는 아무리 띄우다. 노력해도 알고리즘을 못하면 그지? 그 안 돼. 아무도 내가 노력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노력하는 게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.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노력 대비 그 노출률이 많지가 않아. 그렇지. 그러니까 봐봐. 사람들이 내가 뭐 블로그나 유튜브 보는 거 보고 개입해서 사람들은 잘못 보고 있는 거잖아. 그지? 나는 그 노출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내 자료들을 옛날에는 내가 막 보여주려고 그랬어. 여기 맛집입니다. 여기 좀 가주세요. 그 내 것 좀 와서 구독 좀 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뭐다?